이제 은경이 이거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상하게. 그래서 내 촉이 맞았어. 네, 축하한다, 안경아. 재현경 기수 축하드려요. 나 이걸 나한테 주고 가서 그랬어. 저, 여기요. 여기.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11번 하만백이산의 출발이 크게 뒤처졌고 고른 출발 속에 3번 켈리퀸과 바깥쪽 9번 석세스배틀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9번 석세스배틀과 1번 카우라인 두 마리가 앞선 채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석세스배틀과 송경윤 기수가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그러나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1번 카우라인과 최은경 기수입니다. 9번 1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안쪽에 1번 카우라인과 바깥쪽 9번 석세스배틀 두 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1번 카우라인 최은경 기수의 백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카우라인과 최은경 기수 백승을 향한 강한 질주, 1번 카우라인과 함께 단독 선두 1번, 9번, 8번. 네, 여러분, 방금 부경 금요경마 4경주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까지 99승으로 지금 1승을 1승 남겨놓고 계속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했던 최은경 기수가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백승 축하합니다. 은경 씨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하마대 쪽으로 기수들이 오고 있어요. 네. 내가 버섯 발로 뛰어나왔어. 선은경 역시 선행이 편해요. 오늘 레이스 좋았고 맞아요. 아, 운명이었어. 왠지 오늘은 될 것 같아서 내가 방금 딱 내려왔고. 비가 갑자기 온다. 그러게요. 근데 오늘 할 것 같긴 했는데 이걸 선행으로 가서 할 줄 몰랐어. 와, 1번이야. 네, 1번. 네, 50m이 됐어요. 카트 운전해야 된다. 일단. 자, 혹시 좀 들고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 자, 우리 김혜선하고 김어수하고 다 비춰줘. 날 왜 비춰? 은경이 비춰야지. 너 비춰, 너. 웃기다. 자, 브이로그 찍어, 동시가 너. 네. 야, 고함을 하도 질러갖고 모래가 입에 지금 들어갔잖아. 아차! 웃겼죠?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앞에는 누구야? 그니까, 누구지? 누구지, 진짜? 저는 말이 막 계속 뒤로 빠지니까. 응, 축하해. 발피를 잡고 있었어. 고맙습니다. 아, 미쳤다. 백승했습니다. 자, 백승은 세라운에 뭐 하기로 했죠? 춤추기로 했나? 폴댄스 하기로 했나? 아시네요? 저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어요. 누가 슈퍼챗으로 그렇게 백승하시면은 폴댄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열심히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최은경 기수의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올릴 거죠? 네, 맞아요. 네, 유튜브 채널. 카트톡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카트톡에 좀 올려주세요. 조회수의 노예입니다. 아시잖아요. 조회수요? 열심히 참여해보겠습니다. 네. 백승, 네, 의미 있는 참 백승입니다. 백승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백승을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워낙 사람들이 이제 저의 99승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은 슬럼프 아니냐 이런 소리를 또 듣기는 싫으니까 이번 주 내로 빠르게 하고 싶었는데 민장기 조교사님께서 좋은 레이스에 좋은 말 써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백승을 넘길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뭐 이제 다시 또 시작이죠. 네, 시작이라 생각하고 나름의 고참 중견 아닌데 어쨌든 8년차 기수로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맨십. 역시 좋아. 이글 좋아, 이들. 백승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은경씨, 아니 뭐 추은경이냐 선은경이냐 뭐냐 뭐 마음대로 자유자재입니까? 네, 자유자재죠. 자유자재고
추입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뭔가 선행마들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조금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선행으로 잘 풀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선행도 앞으로 조금 더 밀어볼까 합니다. 이거 주로가 또 그렇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 고객께서 진짜 다들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경이가 99승인데 고객님들 댓글에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레이스가 약간이니까 자경지 한번 해보자 막 그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응원해주신 고객님께 한 말씀만. 아, 응원에 보답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 백승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뽀뽀! 너무 가까워. 너무 들리겠어. 빨리 가보세요.